예술이 생일이니까 컴백 스포해줘. 저희 다음 주가 얼마나 기쁜 주인 줄 아세요? 무려 다음 주에 제가까지. 다음 주부터 다시까지. 아예 서운하면 안 되죠. 나 진짜 다 알려준 건데. 다음 주에 알게 될 거예요, 우리 수희. 행복해, 생각만 해도. 자연이 스포하고 싶다고요? 무슨 스포요? 난 몰라. 아! 나 이해했어. 좋아, 좋은 스포야. 아주 잘했어. 아, 센스 있어, 심자연. 대전에 미국 가 있을 때 90대 약속이 잖아요. 엄마 언니한테 먹었거든요. 재밌었어요. 맨날 웃긴 게 뭐냐면 전화 보고 있어요. 뭐 보이나? 안 지켜보나? 그럼 감사합니다. 하, 이거 진짜 내가 언니 이거 하나 주면 되지 말고 언니가 나한테 이거 찍고 있어요.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 앨범 네? 보여주겠어요, 수희. 그리고 이 머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수희 볼 수 있을 거야.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탈색 머리잖아요. 내가 무슨 색 할 줄 알고. 근데 너무 다. 나 이럴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야. 그냥 머리 안 감았다고 하려 했단 말이야. 휴. 아니 이게 근데 제가 뭐 벗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 아세요? 한국인이 하면 가장 못생긴 머리색. 그 색이어서 그래요, 수희. 알죠? 지금 그래서 벗을 수 없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